속에 사설이네 그치마 이따가 영탁 스페셜도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 끝나고 내 노래 하나만 해주세요 하니 하니 허니 하나 해주세요 오늘 돈 주셨어요 아유. 저 앞에 쓰신 거예요 아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요 자기도 사랑합니다요 이제 다시 너를 생각해야지 뭐라고 쓰는 지나갈 시간인 걸 이제 다시 지워갈 슬픈 기억인 거 그지만 난 아직 떠날 수 없어 그지만 난 너를 지울 수 없어 그지만 난 아직 떠날 수 없어 눈속에 사상이네 흐지마 자 이번엔 제 노래 한번 가겠습니다 우리 7080에서 조금 땡겨가지고 구멍을 바꿔보겠습니다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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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하! 미치셨대 불의 양이는 없지
빰빰빰빰. 아, 잘했어. 어, 멋있었네. 괜찮았죠? 색다른 멋있네. 맨날 뽕짝만 안동역에서만 부르다가 이런 거 부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어. 아빠 줄래 한번 또? 알았어, 아빠 좀. 미야이야오. 이제 그만 뽑아. 이거 꽃도 비싸단다. 아이고, 또 슈퍼챗 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아, 그리고 또 우리 저는 우리 형수님 고맙습니다. 제가 노래도 한 곡 흘려드려야 될 텐데, 우리 제가 조금, 우리 쪼꼬님 저녁에 할 건가요? 오늘? 어, 저녁에 할 거죠? 오늘은? 제가 그러면 하나 더 올려드려야겠어. 이쯤에서 무슨 노래를 해야지 좀 사람들이 뭘까? 틀어놨어 벌써? 남남으로 만나서? 알았어. 조, 이거 잠깐 누구 노래지? 김종환님 노래죠? 김종환님의 신곡인데 남남으로 만나서라는 노래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남남으로 만나서 사랑했던 날 속에 항상 내가 웃었던 것을 잊고 살아왔나 봐. 남들 보는 앞에서 나 슬퍼도 웃지만 말 못할 나의 사연은 수없이 무너졌다. 이게 삶이었나봐. 이게 세상인가봐. 아무리 소리쳐도 내게 너뿐이 없구나. 이래서 행복해. 고마워요. 내가 있어 행복해. 언제까지나 널 사랑해.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이래서 행복해. 내가 있어 행복해. 언제까지나 널 사랑해.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잠깐이면 끝난 우리들의 인생은 남자로 태어나서 세상에 받은 상처도 골목길에서 싸운 남자 자존심을 지켰다. 이게 삶이었나봐. 세상인가봐. 아무리 소리쳐도 내겐 너뿐이 없더라. 그래서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언제까지나 널 사랑해.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그래서 행복해. 내가 있어 행복해. 언제까지나 널 사랑해.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오, 그래서 행복해. 난 너를 사랑해.
죽여주네 이거. 아, 감사합니다. 노래가 죽여줍니다. 아, 내가 잘 부르는 것보다 노래 선곡을 잘했네. 우리 또 조건님께서 고맙소, 고맙소, 많이 고맙소. 남남으로 만나서라는 아, 제목이었고요. 아, 우리가 이렇게 다들 인연이 되려고 하는 거 봐요. 남남으로 다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아, 우리 회원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식구들이 되고 가족이 되고 뭐 인생 참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제가 뭐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뭐 답답한 일 있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 답답한 일 있을 때는 항상 연배에 있으신 우리 종로당에 자주 와요. 종로당에. 왜냐면 물어볼 데가 없을 때는 정말 답답한 일이 있거나 이러면은 저는 경로당으로 갑니다. 어른들 세 분한테만 물어보면 돼요. 솔직히 나 이래서 이런데 어떨 것 같냐, 어떻겠습니까? 왜냐면 가면은 다 그 경험들을 다 하신 분들이거든요. 삶을 오래 사신 분들은 이거 조금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뭐 후에 나도 나이 들어서 뭐 총각들이 있으면 물어보면 나도 얘기해주고 나는 이때 이랬는데 넌 이러지 마라 이렇게 충고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어른들을 공경을 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어른들이 안 계시면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이 안 계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먹고 살고 있겠습니까? 우리 품바를 사랑하는 우리 저기 매니아님들도 우리 오래되신 우리 선배님들 보시면은 이렇게 아 저분들 때문에 저렇게 후배들이 잘 먹고 살고 있구나 하고 응원의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좀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알았죠? 우리 시청을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좀 사랑해 주십시오. 나는 항상 저기 우리 최고봉 단장님한테 항상 박수를 항상 쳐요. 이렇게. 우리 광일이 형한테도 박수 치고 어제도 광일이 형 소주 사자 주시라 우리 신발을 보내드렸지. 그랬지? 어? 그랬다고 또 뭐라 해? 왜냐면 또 마음이란 게 있어요. 마음이란 게. 예. 형들은 그 형들이 아니었으면 저희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없지. 예. 그래서 그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그냥 우리 삼촌들 용돈 나시라고 뭐 얼마 안 되지만 조금 드렸습니다. 예. 자, 노래 한 곡 더 가겠습니다. 예. 아, 오늘도 화이팅 유코너님 모셨어요. 아, 노래가 좋았어요. 아직까지는 저기 좀 조용한 노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시끄럽게 하면은 시끄럽다고 또 지랄들 하시니까 안 되니까 안 시끄럽게. 야, 저 서핑보드 잘 타네 저거. 나도 저거 한번 타보는 게 좋습니다. 다리 지가 내려가지고 좀 못하겠더라고요. 자, 노래 한 곡 들어갑시다. 오랜만에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되지? 감성 발라드로 할까요? 응? 그래, 알겠어. 알아서 찾아보고 해주세요. 찾아보고 해주십시오. 망고 이거 내가 먹어도 되는 거지. 단장님, 저 전동 서핑보드 문 닫았나 봐요. 아, 그래. 배가 저 부르신 거 아닐까요? 배가 부르는 저 서핑보드 선생님들 나오십시오. 배불러 너무 안 하는 거, 영업을 안 하고 그래요. 지금 손님들 내가 어제, 내일 엄청 오신다는데 아까도 저기 다섯 명 왔는데 안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봐요 이랬어요. 자, 노래 가겠습니다. 뭔 노래 나올지 모릅니다. 바람이 분다? 이걸 내라고? 바람이 분다 길가에 눈높이 그냥 가기 하잖아. 이 끝나고 이어서 장민호 선생님 거 있죠? 역전 인생 한번 해주세요. 재밌어요. 바람이 분다 길가에 눈부시 그냥하긴 서운하잖아. 나 한 잔 차리 한 잔 컨컨이 한 번은 내 세상도 보겠지. 아주와 내가 멀었어. 나도 울지 마 운명아 비켜라
역전인생 신세대 트로트예요 이거 장민호 너의 마음을 역전시키겠다 동물게 동물게 짝 사람이란 뭔가 언니 따고 시대지만 뒤통수 마주치 몰라 세상 만사백인데도 나만큼이라고 이렇게 살지 말자 변명을 이따가도 보고 없다가도 믿고 실패 성공의 어머니 어디 따고 잘나체 마라 내 이름 나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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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만 생각해도 나만큼이라도 이렇게 살지 말자 너를 믿다 먹고 먹다가도 있고 반일씩 아 이것도 해야 돼? 그래 알겠습니다 엄마가 다시 해요 잊고 싶어 잊고 싶어 내가 노래방 도움이에요 자꾸 이렇게 노래만 하게 알았어 할게 걱정은 있네 왜 띠밀디리 말을 걸었네 대답이 없는데 왜 지가 손톱 해놓고 도대체 도대체 아이치
미치겠는데 답답한 밤 또 못 참겠는데 다리를 돌렸는데 감사합니다. 그래도 박수까지 주시고 고맙습니다. 통닭 맛있죠? 치킨. 치킨 맛있죠? 솔직히. 그리고 저기 해바라기님 감사합니다. 안윤씨, 샤키님 그렇죠. 감사합니다. 소중한 우리 또 후원 또 해주셨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노래 듣는 거 말이야. 참 좋은데. 도신 이사님하고 당신하고 바빠? 괜찮아. 뭐 사람도 많이 없는데 그냥 안 바쁘게 살아. 이런 또 아 힘들 죽겠네. 더워 죽겠다. 이제는 또 그거 발라드로 다시 갈래요. 여기서는 발라드 하면 어떤 노래를 해야 될까? 그거 하나 주세요. 썼다가 지웠다는 거.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회장님도 청바지를 반바지 입고 오셨네. 오늘 야 오늘 저 햇돌님 핫팬츠 입었어요? 어? 안 들여서 차에 있는데 앞에. 차 앞에 바로 있어. 자 우리 저기 주세요. 그거 내가 그 김광석님이 뭐죠? 썼다가 지웠다가는 거. 에? 썼다가 지웠다는 거 맞죠? 썼다가 지웠다는 거. 그 반키 올려줘야 돼요. 썼다 지웠다. 갑자기 노래 제목은 생각났는데 썼다가 지웠다는 거예요. 그죠? 썼다가 지웠다. 우리 김광석님의 노래. 널 사랑해 하는 거. 뭐 있어? 불러봐. 비슷한 거. 어? 어? 아니야. 어? 어? 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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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밤키 올려가지고 한번 주세요.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번에는 이제 김광석님 조용한 노래로 한 세 곡 정도 드리겠습니다. 자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준비됐으면 주세요. 아 임종수님 감사합니다. 고마워. 에? 계단 엘리베이터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 해놓고 바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게 맞아요. 됐어요? 그렇지.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반키 올렸어요?
몸이 무한한 굴속이는 밤의 모습 잊으려 돌아오는 내 눈가에 말없이 흐르는 애쓴 마음들 지나가지 않은 추억 속에 취한 그만 울까 잠들을 기다리던 새벽이 오면 어제보다 커진 내 바람에 하얗게 말라온 유리창에 썩던 침묵한 널 사랑해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 주마다 가렸다 기다리던 새벽이 오면 어제보다 커진 내 바람에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썩다 지금다 널 사랑해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썩다시 온다 넌 사랑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로 바로 가겠습니다. 임종수님 신청하셨네요. 셔틀은 아래 새를 처벌어 날개를 달궈야죠 이리저리 돌아보면서 어느 청년에 내게 오나도 떠나기 전에 돌아와요 빨리 빨리 오세요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세월에 내게
있어. 이리저리 돌아오면서 어느 년에 내게 오나요? 떠나기 전에 돌아와요. 빨리 빨리 오세요. 사랑아 멀어진 나의 사랑아 맨 보람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왜요? 왜? 이제는 지금 몇 시예요 이제? 아 그럼 한국말 이제 한국말 바닷가니까 어떤 노래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젊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대변으로 가요? 네? 랑이 집사님이 있어? 어, 집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집사님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여보세요? 집사님? 집사님 어떤 노래 좋아하십니까? 글날라님. 네, 어서오세요. 글날라님. 응. 랑이가 누구야? 아, 그 집사님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나도 더운데 내가 고생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엄청 고생하고 있어요. 여기 저기 젊은 노래를 한 번 더 불러야 되겠어요. 젊은 노래. 젊은 노래 하나 주세요. 젊음의 노트. 어? 나 그런 거 가라고, 들어가라고? 여름 이야기로 해? 저 알았어. 여름 이야기로 해줘봐. 90년대 노래인데. 여름이야. 이거 하고 이제 쉬는 시간이네요. 슬퍼지기로 하기 전에 여름 이야기 두고 갈까요? 그래 알았어요. 자 슬퍼지기로 하기 전에 하고 여름 이야기 그거 하고 두고 가고 이제 저 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껏 쏘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슬퍼지기로 하기 전에 Ready Go Action 준비됐나? 나는 됐다. 너는 안 됐지? 자 아베이 체롱탐 지기지기 잠잠 아 예예 네 그럼요 한번 다 달려볼게요. 자 바랄까 오신 여러분들 자 방귀 준비했어. 자 대면 마이크 시끄러운 시간 이럴 때마다 늘 가까운 듯만에만 느껴지는데 이렇게 늘 알려낸 사랑하지만 뒤로 나서면 왠지 슬픔에가 많이 서서 모습은 내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말해주지만 그러는 너의 채 그 마음 들었네 그런 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 마지막은 난 눈이 가렸네 엄마의 사랑 속여가며 웃음
여름 이야기를 출발한 안 해놨지. 솔직히 말해 안 했으면 하지마. 이제 더 이상 하지마. 더 이상 참지 못하겠어. 알았지? 또 틀고 있지 지금. 그래 알았어 할게. 어? 뭐라고? 아, 간주까지 하지 말라고? 알았어. 우와 고래라! 아무도 안 보네. 저기 자 준비됐으면 주세요. 내가 하고 나 이제 저기 앉아있을 거예요. 하나! 한번 바퀴 내는 줄 알고 높다.
친구가 차차 친구들 다 달래준다 너 그 방향으로 준비됐어 청년들은 날려라 그녀가 내 앞에 다른 노래 내가 사주선 누나 쓰고 우리 그대로 민물에 달려 들려진 건 아 벼슬 들고 있구나 가을이 무너지는 소리 듣고 있어 내가 기다리던 그냥 맞는 너의 우리 내어졌던 그들과 다시 널 본 거야 친구와 함께는 그녀 앞에서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었어 믿을 수가 없어 어쩔 수도 없어 이런 만남이 뭘 아니야 누가 얘기해도 그녀 아직 나를 사랑하며 찾고 있다고 아 이따 보내네 이거 주책 없는 내 친구 그녀는 그녀인 줄 모르고 내 지난여름 얘기를 마구 마구 왜 그런 거야 고개 숙인 그녀가 벙벙벙고 아 동기도 하늘 보이고 랄랄라 잘했어요. 야.